아니, 내가 많이 깨끗해졌어요, 지금. 네, 먼지가 싹 없어졌네. 자,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청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너무 좋다. 와, 근데 진짜 인기가 많네요. 우리 청아 씨 네. 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. 네. 오랜만에 지금... 앙봉 보이니까 반가워요. 지금 우리가 함께 들었던 노래가 롤러코스터. 네, 네, 정말 반응이 참 좋은데 많은 분들이 롤러코스터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본인 생각에는 뭐인 것 같아요? 작곡가님이 노래를 잘 써주셔서 역시 겸손하게? 겸손하게 계속 가는 거예요? 네. 본인에게서도 한번 찾아보시죠. 안무를 열심히 짰어요. 아, 네. 역시 뭐 청아 씨 하면 안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 안무에도 단점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. 와이 던트 유 노우도 그렇고 롤러코스터도 그렇고 바닥 안무가 있는데 댄스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이 안무 좀 예쁘지만 네. 분명히 힘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네. 어때요? 하면서는 괜찮으세요? 와이 던트 유 노우 처음 시작을 바닥에서 해서 다음 그쵸. 앨범에는 꼭 바닥을 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. 네. 짜다 보니까 또 그게 마음대로 아하.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 앨범에는 네. 시작을 이제 바닥을 안 하는 걸로 목표로 아하. 한번 해보고 네. 아, 우리도 좀 고민이 많았어요. 네. 성화 씨랑 인터뷰할 때는 앉아서 해야 되나 막. 아, 좀 네. 약간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또 이번 안무에도 있었고 네. 성화 씨도 다음 또 안무를 바닥에서 할 것 같긴 하니까 다음에는 처음 시작을 바닥에서 안 하는 걸로라고 네, 네, 나는 디테일하게 들려주셨어요. 그렇습니다. 네. 뭐 벌써 이제 다음 앨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네. 다음 앨범 언제 만나볼 수 있는지 또 뭐 활동 계획 좀 부탁드릴게요. 다음 앨범은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곡으로 어떠한 네. 형태로든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준비 중입니다. 아, 멋지십니다. 제발 활동 좀 많이 해달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확실히 다르네요. 그렇죠. 네. 아, 저도 되게 청아 씨를 좋아하지만 네. 확실히 어떻게 남성분의 배는 어떻게 이길 수가 없네요, 제가. 기분이 좋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한 곡 더 들어야죠. 네, 네. 다음 곡 직접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다음 곡은요. 제 솔로 데뷔곡이었던 Why Don't You Know 들려드리면서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. 네. 네. 여러분